우리 조상님이 딱 이렇게 선생님 몸에 이렇게 실렸습니다. 네. 이런 말도 해보고 싶을 것 같아요. 아, 왜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하고 왜 안 도와주세요? 아니, 손님이 그럴 때 많아요. 맞아. 진짜 많아요. 왜 안 도와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혹은 와서 저한테 욕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제 조상을 실었는데 그 어렸을 때 하나하나 알바해서 모은 돈으로 사실 사기를 많이 당했어요. 굿을 하고 뭐를 하고 그러면서 진짜 안 좋은 상황들까지 많이 갔었는데 그런 상태에서 굿을 하려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선생님. 네.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서 이제 실령님 모시고 있는 용궁도령입니다. 선생님. 네. 되게 이렇게 나긋나긋하게. 네. 근데 그 안에 좀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네. 약간의 어떤 그 날카로움. 네. 이 있어요. 맞나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무속인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다 보니까 저는 조금 낯가려서 하지 못하는 말들을 어르신들이 오시면 좀 이렇게 눈초리로 아니면 말로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그렇게 보이셨을 수 있지. 네. 본격적으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네. 우리 무속하면 사실 조상이 빠질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평상시에도 조상점을 이렇게 잘 뽑아내신다고 표현을 네네, 그럼요. 이제 조상점이라는 게 사실상 상대 이제 오시는 손님의 조상을 싫거나 조상을 느껴서 이제 점사를 보는 행위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조상님을 싫을 수 있는 이제 넉대신 할머니라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 할머니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 오시는 손님의 조상을 느끼든지 화경으로 보이든지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려서 조상님에 대해서 풀어갈 때가 많죠. 조상님이 딱 이렇게 선생님 몸에 이렇게 실렸습니다. 네. 이런 말도 해보고 싶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하고 왜 안 도와주세요? 이렇게. 아니, 손님이 그럴 때 많아요. 맞아. 진짜 많아요. 왜 안 도와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혹은 와서 저한테 욕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제 조상을 실었는데 자신의 어머니나 아버지가 실렸는데 흔한 말로 머팔 하면서 나 왜 그렇게 괴롭혔냐고 나 왜 그렇게 힘들게 살게 했냐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저희는 싫은 상태니까 인간의 정신도 물론 있어요. 왜냐면 제자니까 컨트롤을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잠깐 내려놓고 좀 참아보시라고 얘기하고 다시 대화를 시도하고 이렇게 좀 풀어갈 때가 많죠. 그러면 조상님이 네. 그러니까 뭐 우리 뭐 당대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든 뭐 할머니 할아버지든 네. 나를 이렇게 도와줄 때 네. 이 부분은 진짜 확실하게 바뀐다.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뭐 겪은 바로 제 무속의 생활로서 보면 조상님들이 도와주는 부분은 최고 큰 거는 건강, 아프거나 사고 날 운이거나 혹은 죽을 운이거나 이런 운들이 있었을 때 사실 우리가 점을 봤을 때 이 사람은 사고가 났어야 돼, 이 사람은 수술을 했어야 돼, 아니면 이 사람은 죽었어야 되는 사람이 왔어. 그러면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틀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조상이 살려놨기 때문에, 없는 운을 살려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선 조상이 많은 도움을 줄 때가 많아요. 근데 이제 조상을 진짜 잘 닦아놓은 집들은 사업, 영업, 금전으로 도움을 많이 줘요. 그런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손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사실 건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적인 부분은 대부분들 많이들 도와주시는데 사업 금전은 사실상 큰 능력이 있으셔야 되고 그만큼 조상을 닦아놔야 조상도 도와줄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상을 잘 닦아놓으면 금전이 편하고 사업을 하시거나 직장이 편하다. 그래서 뭐 흔히들 무속인 선생님들이 조상을 잘 닦아놔야 편하다라고 하는 말이 사실 돈이 많이 풀린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사실. 이게 네.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차이인데 사실 닦고 싶은데 돈이 없잖아요. 아, 그럼요. 근데 닦아야지 돈이 생긴다. 이러면은 사실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그럼요 요 차이거든요. 네. 이건 좀 선생님 개인적인 의견이나 네. 여태까지 이렇게 길을 걸어오시면서 네.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너무나 많고요. 저 또한 이제
정말 지금 보시다시피 나이가 어리지만 더 어렸을 때부터 신병을 겪으면서 사실 그 어렸을 때 하나하나 알바해서 모은 돈으로 사실 사기를 많이 당했어요. 굿을 하고 뭐를 하고 그러면서 진짜 안 좋은 상황들까지 많이 갔었는데 그런 상태에서 굿을 하려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내가 빚져가면서까지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사업 잘 되자고, 지금 돈 없다고, 돈을 빌려서 구슬해서 하시는 부분은 사실 좀 과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굿이 안 되면, 빌어야 되는 상황에서 굿이 안 되면 치성이라도, 치성이 안 되면 초라도, 초가 정말 초발언이 안 돼도 전환, 자기가 믿는 선생님 신당에 와서 전환이라도 와서 정말 아무것도 없이 음료수 한 박스라도, 아니면 빵한 조각이라도 올려서 도와주세요. 그런 식의 입장만 가져가셔도 사실상 조금이나마 터지지 않을까. 그 마음이 정말 진심이라면. 그래서 그렇게라도 해나가시는 게 맞지. 사실 무리하게 대출을 받거나 과하게 빚을 져서 구슬하시는 행위는 사실 좀 저는 말리고 싶고요. 근데 하나 한 가지는 신적인 부분. 만약 그분이 신병이다. 아니면 귀신병이다. 이거는 사실 돈하고 무관해요. 저조차 이거는 방송이지만 사업, 금전, 연애, 뭐 건강은 빼고 사업, 연애, 금전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안 해도 상관없다 그래요. 하든지 말든지 본인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귀신에 관한 거, 조상, 신으로서 이 사람이 힘들고 인생이 어려우면 저는 강하게 권해요. 왜? 일반인이 해결하고 싶어도 해결할 수가 없고 아무것도 할수 있는 일이 없고 인간의 삶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조차도 어디선가 힘들게 돈을 구해서 이 일을 했고 그 오시는 분들도 그렇게 구해야 다시 돈이라는 걸벌수 있기 때문에 단 예외로 신적인 부분 하나는 그렇게 갈 수가 있다. 그거 한 가지는 필요할 것 같아요.